퀴즈 풀어보시고요. 그다음 문법이 세 개라서 하나 더 갑니다. 수여동사. 자, 수여동사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문장의 형식에서 자세히 할 건데, 이거 사형식이라고 나중에 시간 될때좀 배울 거야. 네가 워낙 속도가 빨라가지고 원래 수여동사까지 하고 내신 대비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 문장의 형식. 자, 수여동사. 이건 뭐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야. 우리나라 문법책이 대부분이 이제 일본, 그러니까 뭐 영어 문법책을 일본 놈들이 번역해갖고 지네 일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이제 문법책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문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법책에 나오는 여러가지 용어들이 일본어가 많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근데 일본 놈들이 왜 수여동사라고 지금 배우는 문법을 이름 붙였냐면, 우리가 뭐 수여라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너? 뭐위 학생이 품행이 방정하고 뭐 타의 모범이 되므로 뭐 김규진에게 무엇을, 누구에게? 김규진에게 무엇을 이상을 뭐 합니다? 수여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자, 동사들 중에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수여한다 라는 건 준다라는 얘기거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준다라는 표현이 되는 애들을 모아놓고 수여동사라고 했대. 근데 여기에 준다에는 종류가 많아. 통화가 눌렀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그냥 말 그대로 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내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리해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준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흔히 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한다?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근데 뭐 동사인 건 알겠는데 동사한테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잖아. 뭔가 특별해서, 그러니까 원트하고는 달라. C 같은 거하고도 달라. 원트 뜻이 원하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수여동사가 아니야. 응? C 보다야.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란 말을 붙이기가 어색해. 수여동사 아니야. Show 뜻이 뭐지? 보여주다. 그럼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가 되지 얘는. 이런 애를 보고 수여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want란, 이 동그라미 쳤는 거는 취소. want나 see 같은 애를 보고는 수여동사라고 안 해. 하지만 show 같은 애를 보고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여동사라는 건 어떤 동사한테 뭔가 특별하니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건데, 좀 뭐가 특별하냐면 얘는 목적어를 몇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놓은 거야, 얘들. 너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가지 않았냐? 학교 수업은 그냥 뭐, 뭐 그냥 앉아 있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목적어라고 해. 그다음에 무엇무엇을 뭐 뭐뭐를 하기도 하고,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직접 목적어라고 해. 그래서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뜻으로 얘기하면 누구누구에게가 간접 목적어, 무엇무엇을이 직접 목적어.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누구누구에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은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om에 대한 대답이 나오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나와서 전부 다 동사의 목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문장의 구조를 보고 수여동사 사형식 구조라고 해. 됐습니까? 자, 그럼 옆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블래키에게 처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대. 여기에 처칠이라는 새 이름은 한 덩어리야. 이거 둘이 동격이야, 동격. 그러면 끊어보면 누가? 사람들이 훔 블랙
키에게 what 이라는 새 이름 무엇을 서치리라는 새 이름을 뭐했다? 주었다. 사람들이 주어 주었다가 동사야. 자 주었다라는 뜻이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give 동사 과거니까 gave. gave가 무슨 동사다? 수여 동사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될 예정이냐면 give A, B의 구조가 돼 있을 거야. Give A, B 하면 무슨 뜻이다? A에게 B를 주다 라는 뜻이고 얘가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얘가 What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기브 A, B라고 써두세요. 좀 이따가 더 여기에 설명할 거니까. Give A, B 하면 A가 whom, B가 what, whom에게 what을 주다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people gave Blackie 이렇게 되어있지.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Churchill 뭐 이렇게 되어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그대로 하면 누가 다 주어동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Blackie 그 다음에 a new name Churchill이 B 그래서 give A, B A에게 B를 주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보자.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이메일 보냈대요. 누가? 나는 whom 누구한테? 선생님께 what 무엇 이메일을 뭐 했다? 보냈다. 그래서 나는 보냈다가 주어 동사고 그 다음에 나의 선생님에게 우리 선생님에게 whom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이메일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번에 구조는 뭐다? send ab야 send ab 시제가 과거니까 sent ab로 돼 있겠지. 그래서 I가 뭐 했다? sent 했다. 내가 보냈다. 주어 동사 my teacher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on email 그래서 send AB 했더니 A에게 B를 보내다가 됐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여 동사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겠대. 수여 동사의 의미와 종류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주다, 보여주다, 보내주다, 주다, 가져다주다, 물어보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보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 한다? 수여동사라고 하는데 수여동사라는 특별한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동사가 목적어를 몇 개 가지기 때문에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목적어가 하나야. 난 그것을 원해. 난 영화를 봤어. 무엇을 봤어? 영화를 봤어. 그래서 우리말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주다, 갖다주다, 가르쳐주다, 요리해주다, 그려주다 이런 표현들 가능한 거를 보고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여동사의 어순은 누가 다 한 다음에 내가 주었다 이러겠지. 내가 주었다 한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보통 사람이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뭐 선생님에 따라서 간접 목적어를 뭐 I, O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고 직접 목적어를 D, O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도 있어. Indirect Object하고 Direct Object란 뜻이야. Indirect 하면 간접적인, Direct 하면 직접적인, Object는 목적어. 뭐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 뭐 계셨나요? 뭐 학교 수업을 안 들으니까 알 수가 없다. 대단합니다. 오케이, 쓴다. 그래서 앨리스는 나한테 피자 안 줘 가지고다. 누가 다 앨리스가 gave 했대요. whom. whom. 누구한테? 나에게. me what?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give a b고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맞죠. 그다음에 she bought. 그녀가 사 줬대요. whom.
her daughter 그녀의 딸에게 what 무엇을 a concert ticket 콘서트 티켓을 사주었다. 그 다음에 can I ask? ask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구하다라는 뜻도 있어.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러니까 can I ask가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이 뜻이야. whom you what a favor. favor는 뭐 도움이나 뭐 친절함 뭐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당신에게 무엇을 친절함을 요구해도 될까요? 내가 부탁, 우리말스럽게 하면 내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쉽죠? 근데 얘를 whom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 뒤로 보내면 그때 몇 형식으로 바뀐다?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로 바뀌고 나머지 whom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로 바뀐다? 한 개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다? 사형식을 몇 형식으로 바꾼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whom에 대한 대답을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바꿀 때 그땐 전치사를 붙여서 whom에 대한 대답이 가야 되는데 종류가 뭐를 쓰는 경우, 뭐를 쓰는 경우, 뭐를 쓰는 경우,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of를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걸 외워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or를 쓰는 경우 먼저 할게요. for의 뜻이 뭐예요? for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지. 오케이. 그러면 얘 for를 쓰는 경우가 buy, make, bake, cook이 있다는데 buy 하면 일단 buy a, b로 지금 사형식으로 했을 때는 a에게 b를 사주다겠지. 그러면 a에게 b를 사주면 뭐가 들어? 돈이 듭니까? 그쵸? 그냥 저 얘한테 오다 주셨다 하면서 툭 던져주겠어. 너를 위해 샀어 이러겠어. 그러니까 얘는 by a, b를 뭐로 바꿀 때? by b로 바꿀 때 for a를 하는 거야. 왜? 살 때 돈 들었으니까 너를 위하는 마음에 돈까지 썼겠지. 그러니까 I bought this for you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걸 샀어 for you 널 위해서. 그럼 make 뜻은 뭐야? make 근데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가 되겠지. 그러면 a한테 b를 만들어 주려면 뭐가 들어? 돈도 들고 정성도 들고 노력도 들겠지. 그러면 내가 뭐를 만들어 주는데 주면서 그냥 오다 주셨다 이러겠어. 널 위해 만들었어 이러겠어. 널 위해 만들었어. 그래서 make도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 주던데 3형식 바꾸면 make b for a. b를 만들었다 A를 위해서. 그래서 for를 쓴단 말이야. bake 하면 뭐야? 뜻이 굽다지. 그럼 bake AB 하면 무슨 뜻이겠어? A에게 B를 구워주다. 그치? A한테 B를 내가 친구한테 마들렌을 만들어줬어. 그쵸? 돈도 들고 정성도 들고 노력도 들겠지. 그러니까 for를 쓰는 거야. 또 cook AB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겠지. 그치? 뭐 팬들 보면은 요새 뭐 도시락 조공 뭐 이러면서 뭐 요리해갖고 주대. 아 요즘 안하나? 뭐 하여튼 그쵸? 그 팬한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어? 점심 도시락 싸줄 때 막 엄청나게 돈도 들고 정성도 들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주면서 오다 주셨어 이러겠어요. 당신을 위해 만들었어요 이러겠어. 그래서 얘도 포를 쓴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줄 때 돈이나 정성이 드는 동상인 것 같아 애들은. 그래 애들은 for를 쓰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to를 쓰는 거 그냥 누구누구에게야. give a b a에게 b를 주다였는데 give b to a b를 준다 a에게 그냥 주는 거야. send a b 하면 a에게 b를 보내주던데 send b b를 보낸다 to a a에게 보내는 거야 그냥. tell a b 한번 보겠어. a에게 b를 말해주다야. say는 이게 안 돼. 말하다 동사가 많지. speak, say, tell, tell, talk
이런 거 많잖아. 근데 tell만 tell AB의 구조가 돼서 A에게 B를 말해 tell me the truth.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사형식 말하다 중에서 사형식 되는 건 tell이야. 뭐 어쨌든 tell AB 하면 A에게 B를 말해주던데 tell B to A, B를 말해준다 A에게. 그 다음 show AB 하면 A에게 B를 보여주다야. 근데 show B, B를 보여준다 to A, A에게. 그 다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없는데 teach도 to를 써. teach AB 하면 A에게 B를 가르쳐주다야. 근데 teach B to A 하면 B를 가르쳐준다 A에게. 가르쳐주는 거 어떤 거 같아? 되게 쉬운 거 같지, 그치? 내가 너한테 오다 주셨다 이 지식 하면서 주잖아, 그치? 툭 주잖아 그냥. 너를 위해서 이 지식을 주었으니까 가지렴 이럽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응? 아니잖아, 그치? 오다 주순 지식이다. 응? 이러면서 주잖아 너한테. 가르치는 거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되게 쉽죠? 그쵸? teach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 쉬우니까 2야. 만들어주기 힘들어서 4야. 사주기 힘들어서 4야. 요리해주기 힘들어 4야. 보내기 쉬워. 보여주기도 쉬워.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of를 쓰는 녀석이 있는데 다행히 개수는 하나네, ask네.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보다, 요청하다 이런 뜻인데 ask B of A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뭐 Alice gave a piece of pizza to me 돼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for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she bought a concert ticket for her daughter. 그녀가 샀는데 뭘 샀어? 콘서트 티켓을 샀어. 누구를 위해? 그녀의 딸을 위해. 우리 딸내미 갖다 줘야지 하면서 13만원짜리 샀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ask, 내가 요청해도 될까요? a favor, 어떤 부탁을 of you, 당신에게. 이렇게 3형식 전화할 때 전치사 뭘 쓰는가인데, 근데 시컷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애들이 뭔 짓을 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쓰는 문장을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아니야. 'I gave a hat for women to her'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뭘 보고 틀렸다 그런 걸까? for to. 그쵸, 얘를 보고 선생님 give는 for가 아닌데요, 이거 to 써야 되는데요 이럽니다. 그럼 내가 이 멍청아 이걸 왜 to로 바꿔? 당연히 for지.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죽었다 뭘 줬어요? 이 뜻이야.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모자를 받은 사람이라면 틀린 게 맞아. 근데 모자를 그래,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그냥 얘는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문법 영어 문법을 막 수학 공식처럼 막 공부하는 애들 있어. 그럼 뭐 아이씨 기브 뒤에는 그러면 for가 오면 틀렸네, of가 오면 틀렸네, to가 있어야 되네, 이따구로 공부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자 사형식을 3형식 전환할 때 어떤 전치사를 쓰는가에서 틀리지 않아야 될 건 받는 사람 앞에, 받는 사람 분명히 보니까 어떤 여자 허가 받았나 봐. 그럼 그 앞에 to 써 있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만약에 여기에 있는 단어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는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수학 공식처럼 give 뒤에 for 오면 안 된다, give 뒤엔 to다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전달하는 내용은 뭐냐, 받는 사람 앞에 맞는 전치사를 써라 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해석이 돼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 팝퀴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풀어볼까? 다음 중 접속사 대시 들어갈 위치로 가장 알맞은 곳을 골라라. 그럼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는데지.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겠지. 다 2번. That she is telling a lie. 나는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she is telling a lie. 완벽한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앞에다 that을 넣어주면 되겠고, 생략할 수 있죠. think의 목적어니까. 그 다음에 I heard. 내가 들었다. Kevin will come tonight. Kevin이 오늘 밤 올 것이라 늦는 것을. Kevin will come tonight. 완벽한 문장이지. 앞에다 tha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that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 뭐 한 대신이야. 그 다음에 해석하래. 그러면 he turned on the TV. 그가 뭐 했다? TV를 켰다. 왜? To watch the news. 뉴스를 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 TV를 켠 의도지. Why did he turn on the TV? 그 다음, she was disappointed. 그녀가 뭐 했다? 실망했다. 왜? To fail the test. 시험을 망쳐서. 됐습니까? 자, 그런데 둘 중, 이 둘은 서로 뭐해라는 점은 똑같지만, 부사적용법이라는 점은 똑같지만 그런데 부사적용법에서 좀 다르지. 위에 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고 의도고 밑에 거는 감정의 원인. 그래서 여기서 실망한이라는 감정에 보이지. 왜 실망했어? 그럼 우리가 이걸 왜 구분해 봤냐? 1번하고 2번 중에서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건 의도. 둘 중에 위에 거지. In order to watch the news. 밑에 거는 in order to가 안 돼. 그것도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Mom baked. 엄마가 뭐 했냐면 구웠어.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쿠키를. 됐습니까? 자, 만약에 two cookies를 넣잖아?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한 문장이 되겠죠. 엄마가 구웠는데 누구를 구웠다는 얘기가 돼버려. 우리를 아. 구웠어. 우리를 구워서 누구한테 줬어? 쿠키한테 줬대. 알겠습니까? 엄마는 우리를 구워서 쿠키에게 주었습니다를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는 있다. Mom baked, my mom baked cookies for us는 되겠지. 응? 뭐는 된다고? My mom baked. 자, 그러면 전치사를 쓰겠다. to나 for나 of를 쓰겠다는 건 whom에 대한 대답이 동사 뒤에 오는 게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이 온단 말이야. cookies. 그럼 bonus for us가 되겠지. to us 하면 틀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I will tell 했어. 내가 말할 거라고 했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 What? What이 보이지. 그럼 지금 이건 위에 거는 몇형식이고 3의 1은 4형식이란 말이야. 전치사 필요 없이. 하지만 밑에 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my mom baked 다음에 whom이 오고 what이 왔어. 그러니까 사형식이고 전치사가 필요 없어. 하지만 I will tell the secret 했어. what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어. 아, 그럼 이건 3형식이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to Tommy 해야 되겠지. Tommy에게. tell AB는 tell B to A를 한다고 했자 give하고 똑같은 거. 됐습니까? 요렇게 되었고, 자, 원래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 아, 니들 며칠 더 남았겠구나. 뭐 하여튼 뭐 다 다음 주에 시험인데요. 그래서 원래는 다음 주는 시험을 시작해야 돼. 여기 교재 그동안 했던 것, 그러니까 이번 주에 수업이 원래 다 끝나고, 그러니까 다른 학년은 원래 시험 들어갔어 지난 시간에. 너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직 못 끝냈지만, 그 다음 주에 너 원래 오는 날 말고 올 수 있는 거 언제야? 5시에서 7시 사이에. 월요일 날 올 수 있어 없어? 월요일 날 올 수 있어.
아, 월요일에 올 수 있어도 넌 어차피, 시험을 시작을 하자 그래. 일단 5관은 시험을 좀 시작을 해야지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스케줄에. 월요일날 된다, 안 된다?